안녕 여러분, 녹한다 아저씨예요. 녹한다 아저씨와 엔트리에서 아두이노와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와 습도값을 측정하고 습도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습기를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해볼 거예요. 이건 녹한다 아저씨의 실험용 보드고 이거는 가습기 모듈이에요. 지금 녹한다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보드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실험용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녹한다 아저씨의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해둘 테니 똑같이 연결하면 똑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주변의 선생님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아두이노와 녹한다 아저씨의 온습도 센서와 가습기 예제 보드를 서로 결합시켜 줍니다. 그리고 USB 선을 연결해 줘요. 그 다음 5V 아답터가 필요해요. 가정용 5V 아답터를 준비를 해서 보드에 연결해 줍니다. 마이크로 5핀 USB를 준비를 해서 USB 쪽은 보드에 연결을 해주고 마이크로 5핀 부분을 가습기에 연결해 줘요. 준비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가습기 필터를 팔아요. 이 가습기 필터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종이컵에 물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푹 적셔주면 돼요. 녹한다 아저씨의 엔트리 업로더를 다운로드 받아줘요. 화면 위쪽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눌러서 녹한다 아저씨의 블로그로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아두이노와 연결된 포트 번호를 선택을 하고 녹한다 아저씨의 펌웨어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줘요. 잠시 기다리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완료된 거예요. 그럼 이어서 아래쪽에 습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습기 작동이라고 된 부분에 엔트리 작품 보기 버튼을 눌러줘요. 녹한다 아저씨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마 리메이크하기 버튼이라고 있을 거예요. 리메이크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엔트리 하드웨어를 실행하지 않으면 정상 작동하지 않아요. 하드웨어를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누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 호환 보드를 선택해서 아두이노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번호를 선택한 다음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쪽에 하드웨어와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엔트리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전체 화면을 하겠습니다. 기준 습도가 나오고요. 온도 측정하고 있는 온도와 습도값이 나옵니다. 가습기 상태는 꺼짐으로 나오고 가습기 자동 가습기 작동 여부에 아니오라고 나와요. 그럼 자동으로 가습기를 켤지 말지 여부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1번하고 2번을 누르면 그게 바뀌어요. 기준 습도보다 현재 습도가 더 낮으면 가습기가 자동으로 켜지고 기준 습도보다 현재 측정하고 있는 습도가 더 높으면 가습기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대신 자동 가습기 작동 부분이 아니오라고 돼 있으면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고 네라고 돼 있으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니오라고 돼 있으니까 작동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 한번 예상을 해봐요. 현재 기준 습도를 녹한다 아저씨가 70이라고 해놨는데요. 측정한 습도는 63이에요.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63%. 그럼 70보다 63은 더 낮으니까 가습기를 켜서 습도를 더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키보드의 1번 버튼을 누르면 가습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가습기가 작동 중일 때 필터에 가습기 떨림판을 진동판을 갖다 대면 이렇게 가습기가 작동되는 거 보이죠? 그럼 이 가습기가 온습도 센서의 습도가 70% 이상이 될 때까지 작동되다가 70%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둬가지고는 70%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기준 습도 값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기준 습도가 70인 거를 60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습기를 끌게요 라고 나오면서 가습기가 작동이 되지 않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습도를
63보다 더큰 값인 65로 맞춰보겠습니다. 66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습기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의 2번 버튼을 누르면 모든 기능이 다 꺼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엔트리 화면으로 가서 보면 건조해서 가습기를 켰다라고 나오고 기준 습도를 내리게 되면 이제 가습기를 끌게요 라고 하트 뿅뿅이 나오면서 가습기가 꺼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올리면 가습기가 켜지고 내리면 가습기가 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동 가습기가 네인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아니오인 상태에서는 녹한다저씨의 보드에 달려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할 수도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켜지고 꺼지고 하다가 엔트리 쪽에서 키보드 1번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가습기를 작동시키는 모드가 되면 습도에 따라서 가습기가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작동되나요? 잘 작동된다면 녹한다 아저씨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